리나입니다. 오늘 퍼니 트레이닝 대망의 마지막 회입니다. 바디 챌린징의 주인공 삼식씨를 한번 만나봐야겠죠? 삼식씨! 삼식씨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 뭐 어떻게 변했을지 정말 궁금한데. 아니 뭐 언제 나오면 언제 나와요. 바로 옆에 있는데. 아, 나 진짜. 또 거만함의 상징 또 삼식씨가 등장했습니다. 아. 삼식씨? 네. 그냥 보기에도 정말 많이 체중을 감량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체중을 엄청나게 감량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배가 하나도 없어요. 살짝 복근도 잡혀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예, 아우, 아유, 약간 아직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요즘 제가 이거 바디 챌린지하고 나서 자신감이 넘치고 굉장히 발전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좋게 변했다니 저 역시 기분이 좋네요. 저희가 그동안 촬영을 하면서 어떤 것을 배워보았죠? 촬영을 참 많은 걸 배웠는데 우리 트레이너 리나쌤 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또 긴장하고 땀 흘리죠. 저희가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3대 운동에 대해서 배웠죠. 저희가 웜업, 기초 체력 운동 그리고 풀다운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식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저희가 많이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세 번째는 체형에 따른 운동 방법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내배역, 외배역, 중배역에 관한 이런 운동 방법 선택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그 네 번째 시간에 정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책이 그렇습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죠.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 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 바쁜 스케줄 문제 관계로 2주 동안 쉬었어요. 스트레이너 선생님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었는데 근데 어떡하겠어요. 보는 보는 먹고 살아야지. 어쨌든 불참하게 된 건 모두 저의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변화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아 그리고 참 선생님 그럼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되죠? 아무래도 마지막 제일 중요한 포인트 체중을 재려봐야겠죠? 야 이제 겁나는데 안 빠졌으면 어떡해. 저희 목표가 75kg 였잖아요. 예 75kg 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이 변화가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75kg 안 나온다 신발 할 것 같은데. 나 그래서 솔직히 나 그래서 운동할 때 체중도 안 재봤어요. 목 닦아서 체중도 안 재봤다니까. 여기 나와서 체중을 여기. 근데 저번 주에 제가 81.7kg 였잖아요. 예, 예. 많이 빠져봤죠. 얼마나 빠질까 싶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많이 빠졌다가 가면 갈수록 조금 더디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이어트가 계속 진행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75kg 목표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난 너무 걱정돼. 지금 찍고 가야 되는데 갈까요? 네 떠납시다.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너 니나입니다. 오늘 트레이너 니나와 배워볼 운동은 덤벨 컬입니다. 시킨 대로 했는데 골격근량이 400g이나 빠졌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삼식 씨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체중을 20kg나 감량을 했어요. 20.2kg 감량. 아니 부럽다. 20.3kg. 20.3kg를 감량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건 체지방이 400g밖에 안 빠진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지방이 아니라 골격근량 아닌가요? 아 그렇네요. 골격근량이 400g밖에 안 빠진 건 엄청난 다이어트의 성공입니다. 그래요? 원래 보통 사람들 이만큼 살을 빼면 얼마큼 빠져? 20kg 정도 뺐다 치면 최소 못해도 골격근량으로 한 5kg 정도는 감량이 돼. 우와 됐어요. 그럼 내가 제대로 유지를 한 거네. 그렇죠. 웨이트와 펀드멘탈 그리고 유산소를 병행해 최고의 이상적인 다이어트를 만든 거죠. 오 체지방량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회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려야죠. 자 네. 커트 넘깁시다. 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건강을 다시 되찾았다고요. 그것이 정말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인의 몸이 허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하세요. 운동만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운동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선생님과 파이팅!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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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최고다! 잠시만요. 아니, 살짝만 보여줘요. 약간 내가 지금 이 정도 준비를 했다는 것만 보여주시고, 오! 이거 보여주시고, 자, 찍겠습니다. 위에만 찍으세요. 밑에 찍지 마세요. 자.